연예인 대세남 김수현과 첫사랑의 아이콘 수지가 드라마 드림하이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수현과 수지, 일명 수수 커플로 불리는 두 사람은 한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 광고 촬영에 나섰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수현과. 안녕하세요, 수지가 처음으로 글램핑 여행을 왔어요. 네, 뉴질랜드에서 예쁜 영상 많이 담았으니까요. 네, 9월에 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입김이 절로 새어나오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촬영에 열심히 임하는 김수현과 수지. 두 사람은 아름다운 뉴질랜드를 배경으로 낚시, 트래킹, 클램핑 등을 즐기며 특별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거 제일 재밌었어요. 수지가 자전거를 재밌게 탔습니다. 네.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손을 마주잡고 다정하게 걷기도 하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기도 하고요. 연인 포스를 물씬 풍기며 평생 못 잊을 추억을 만든 수수 커플인데요. 예,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작품을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예, 또 배우로서 그리고 이렇게 광고 모델로서 열심히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며 연일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수현은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로 그리고 수지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넘치는 끼를 발산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두 사람의 왕성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